안녕하세요, 장희태입니다. 오랜만에 토요타 얘기예요. 토요타에서 다음 달 6월 5일에 출시될 토요타 크라운 얘긴데,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을 했는데, 예상 가격표 같은 걸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2.5리터 하이브리드가 5,500만원에 5,700만원 요 정도의 사륜구동까지 넣었다. 아, 이 정도면은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뭐 사륜구동도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막 저울질하게 되고 막 이런 가격인데 맞나 이게? 또 요것만 다가 아니지. 또 게다가 고성능 모델 듀얼부스트 하이브리드 가 있는데 이것도 사륜구동인데요. 합산 출력이 와 이거 348마력에 토크가 46.9면은 와 이거는 쭉쭉 나가겠는데 이거? 미디어 오토. 자, 토요타 크라운 하면 좀 나이 있는 분들은 좀 아시죠? 네, 토요타의 대표 고급 세단이고, 현대자동차에 그랜저 있다면 토요타에는 크라운, 뭐 이런 식이죠. 요 크라운이 우리나라에 조만간 들어온다는 건데, 이 차가 아주 옛날에, 아주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했었다는 거 요거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? 1970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신진자동차 부평공장, 지금의 한국GM 부평공장이 있는 그 자리에서 토요타 크라운을 조립 생산했었는데, 요때 부평공장 얘기를 요때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원래는 뭐 새나라자동차 했는데 뭐 이때 뭐 박정희 뭐 김종필 뭐 이렇게 나오고 막 4대 의혹 사건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정치 얘기 나오고 막 이렇게. 여튼 토요타 크라운은 신진자동차 부평공장에서 소량 조립 생산돼서 고위층들만 이렇게 주로 탔었는데, 이게 계속 요 토요타와의 관계가 이어졌으면은 이 지금의 부평공장이 한국GM이 아니라 한국토요타 자동차가 될 수도 있었었겠죠. 근데 토요타가 1971년인가 이때 신진자동차랑 관계를 그냥 뚝 끊어버리고 사라졌잖아. 당시 토요타가 중국 진출하려고 했었는데, 당시 중국이 아니고 중공이었죠. 중공이랑 외교 수교 안 한 나라에 진출한 기업은 중공에 못 들어온다. 뭐 요런 조건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토요타가 우리나라와 관계를 뚝 끊고 중공으로 이렇게 들어갔었어. 그러니까 갑자기 파트너를 잃은 요 신진자동차, 당시 자리 팔 능력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렇게 파트너를 찾은 게 미국의 GM이랑 관계를 맺었죠. 그러면서 레코드 로얄, 제미니 뭐 요런 차들 만들어 팔면서 이게 세안자동차가 됐다가 대우자동차가 됐다가 지금의 한국 GM으로 됐다는 요런 얘기를 왜 자꾸 하고 그러냐. 크라운 얘기해야 되는데. 여튼 토요타는 고급 세단이죠. 남산의 부장들 영화 요거 보면은 이병헌 중앙정보부장 토요타 크라운 슈퍼살롱 타고 막 이러잖아. 그리고 일본에 가면 길에 왔다 갔다 거리는 택시, 요것도 토요타 크라운 컴포트라는 이름의 차예요. 여튼 토요타 크라운은 일본 대표 세단이었는데, 토요타가 이런 관념을 다 그냥 다 떼부시고 작년에 신형 토요타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네 가지 모델로 발표를 해서 이게 깜짝 놀랐죠. 요 네 가지 모델 중에 세단 모델도 있긴 한데 크라운 정통 세단 스타일이 아니고 아주 스포티한 세단 느낌이거든요. 그리고 스포트 모델 있고 웨건 모델 있고 크로스오버 모델, 이렇게 네 가지로 발표를 했는데, 이 중 크로스오버 크라운을 가장 먼저 만들어서 올해부터 미국이랑 뭐 일본 등지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고, 우리나라에도 크라운 크로스오버가 지금 매장에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. 여튼 요 크라운 크로스오버 요 얼마 전 어버이날부터 사전 계약 시작해가지고 6월 5일에 신차 발표를 할 예정인데, 저도 요거를 가서 잠깐 봤거든요. 보는 내내 야 이게 크라운이란 말이야? 와 이거 크라운인데 너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크라운이라는 생각이 이 보는 내내 이게 잘 들질 않더라고. 그랜저가 만약에 이런 스타일로 확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난리 나겠지? 여튼 저도 매장 가서 크라운 크로스오버 요거를 먼저 이렇게 앉아보고 막 이러긴 했는데, 보는 내내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. 이 어린 시절에 이 토요타 크라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이게 사라지질 않더라고.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저택 같은데 토요타 크라운 검은색 세단이 딱 있었거든요. 그게 또 우리 동네에서 가장 비싼 차였는데,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은 운전기사 같은 분이 매일 차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닦아가지고 시동 걸어놓고 뭐 이랬었단 말이에요. 하여튼 요랬던 크라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으니까 크라운 크로스오버를 보는데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야 이게. 자, 신형 크라운 요거를 크라운 크로스오버라고 부르진 않을 것 같고요, 그냥 토요타 크라운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, 크로스오버 스타일이라서 좀 많이 다르죠. 기존 크라운이랑 이 스타일 자체가 너무 딴판이라서 이게 16세대 크라운 같은 느낌이 안 들죠. 하여튼 이 크로스오버 스타일이기 때문에 차가 좀 높아요. 높이가 1540mm나 되니까 그랜저보다도 지붕이 8cm나 높은 거야. 근데 길이가 4930mm면은 야, 이 정도면은 소나타가 4910이거든요. 그러니까 소나타보다 2cm 긴 거야. 휠베이스도 요 크라운이 2850mm면은 소나타 휠베이스보다 1cm 긴 거예요. 제가 전시장에서 갔어 봤을 때는 이게 차가 꽤 커 보였는데, 이 전체적인 사이즈를 이걸 보니까 소나타를 조금
부풀려 놓은 듯한 요 정도 크기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. 여튼 크라운이랑 그랜저랑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은 그랜저보다는 조금 좀 작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완전 미끈하고 날렵하고 미끈미끈한 이런 크로스오버 스타일이고 전체적으로 좀 스포티한 느낌 들잖아요. 그랜저는 이렇게 수트 딱 해, 넥타이 딱 해가지고 요런 차림인데 크라운은 약간 가죽 점퍼 같은 거 입은 그런 느낌? 그리고 뒷부분도 아주 미끈하게 패스트백 스타일로 쫙 이렇게 쫙 빠졌는데 아 이게 반전이야 이게. 트렁크가 아 이게 뒷유리창까지 이렇게 같이 열릴 것 같은데 이게 트렁크만 이렇게 난짝 열리네 이게. 크로스오버면은 이 뒷유리창까지 시원하게 탁 이렇게 열려야지 쓰기도 편하고 뭐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같은 것도 확 집어넣고 뭐 요렇게 되면서 크로스오버 맛도 나고 그럴 텐데 이게 트렁크가 이렇게 이렇게 난짝 이렇게만 열리면은 요거는 나오자마자 요 트렁크 좀 이렇게 불만 좀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이거.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한 색깔로 칠해진 원톤 모델만 나오는 것 같은데 해외에는 본닛이랑 트렁크만 검은색으로 이렇게 투톤으로 칠해져 있는 모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 투톤 모델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마이바흐나 롤스로이스처럼 뭐 실 경계 부분을 막 이렇게 물사 포질 해가지고서 매끈하게 한 다음에 요렇게 공들여서 칠하는 투톤 컬러는 아닌 것 같고요. 다른 색으로 칠해진 거를 갖다 붙인 건지 아니면은 본닛이랑 트렁크만 다른 색으로 칠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투톤으로 하고 싶으면 그냥 랩핑 하는 데 가가지고서는 손쉽게 그냥 투톤 컬러로 입힐 수 있을 것 같아요. 실내는 뭐 그냥 널찍한 토요타 세단 뭐 그런 느낌이에요. 크로스오버적인 느낌도 실내에서는 그렇게 나진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앉아봤을 때도 뭐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세단 느낌이었지 뭐 크로스오버 스타일답게 뭐 조금 시트 포지션이 높고 막 이런 거는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어요. 앞에 전자식 계기판이랑 뭐 12.3인치 내비게이션 화면 이거 시원시원하게 들어가고 기어노브 뒤로 뭐 주행 모드 같은 거 이렇게 뭐 버튼 정리 같은 거 이런 거 잘 돼 있고요. 기어노브 앞에 휴대폰 무선 충전하는 거 그리고 USB 같은 것도 이렇게 가지런하게 잘 준비가 돼 있고 지붕도 높아서 헤드룸 같은 것도 꽤 여유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뭐 시트도 비교적 뭐 푹신푹신한 편이었고 괜찮았어요. 전시장 가서 저도 둘러봤는데 촬영은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촬영은 하나도 못 찍었는데 하여튼 실내는 전반적으로 꽤 여유롭다. 크라운 크로스오버는 우리나라에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들어오는데 요 낮은 옵션 2.5L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요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토요타 하이브리드예요. 뭐 캠리 하이브리드나 뭐 렉서스 ES300H 요런 데 들어갔었던 2.5L 에키슨 사이클 엔진에 전기 모터 들어간 그런 토요타 하이브리드. 요거랑 기본적으로 같은데 여기에 이제 뒷바퀴에 전기 모터를 하나 더 넣어서 전자식 사륜구동 요렇게 만들었더라고요. 요 뒷바퀴 사이에 들어가는 모터가 대략 54마력을 내는 전기 모터라고 하는데 요 54마력 모터가 더해져서 캠리 하이브 브리드나 뭐 이런 차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또 힘차게 나가겠죠. 그래서 제원표를 대략 찾아보니까 캠리 하이브리드는 합산 출력이 211마력인데 이 크라운 2.5L 하이브리드 요거는 240마력 정도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. 이 사륜구동이고 그리고 뒤에도 모터가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힘이 더 좋다. 당연히 연비도 좋죠. 리터당 17kW, 18kW. 미국 사이트 이렇게 보니까 캠리 하이브리드랑 크라운 하이브리드랑 연비가 비슷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. 토요타 최초로 적용된 고성능 하이브리드 듀얼 부스트라고 하는 2.4L 터보에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 하이브리드. 이게 합산 출력이 350마력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토크도 46.9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그랜저의 V6 고성능 요거보다도 훨씬 더 잘 나간다. 그리고 요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는 뒷바퀴 사이에 전기 모터 이것도 들어가 있는 전자식 사륜구동인데 요거는 뒤에 모터가 80마력이나 된대. 그러니까 꽤 센 전기 모터가 뒷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합산 출력이 350마력 그리고 시속 100km 까지 5.7초 만에 가속이 된다고 하니까 성능은 요거 꽤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이게 고성능에 맞춰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차다 보니까 연비가 조금 안 나오나 봐요. 미국에서도 연비가 이게 갤론당 연비로 나와 있는데 30mpg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. 요거를 우리나라 연비로 환산하면 대략 리터당 12km 정도 나옵니다. 미디어 오토. 자, 요 도표가 이제 우리 독자분께서 이렇게 비밀리에 보내주신 토요타 크라운 예상 재원표, 예상 가격표 뭐 이런 건데 이게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. 그냥 어떤 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저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. 그냥 진짜처럼 이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. 제가 매장 가가지고 크라운 둘러보면서 딜러한테 물어봤었던 재원이나 예상 가격 이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. 근데 여튼 요 가격표 보시면은 2.5L 하이브리드 모델, 요 전자식 사륜구동 모델이 5,500만원에서 5,700만원 정도라고 적혀 있는데 아,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랜저 1.6L 하이브리드가 대략 5,000만원 그리고 캘리그라피로 가면 5,300만원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사륜구동이 아니고 전륜구동이잖아. 아 그러니까 이게 5,500만원이면은 와 이거는 좀 경쟁할 수 있는 가격이긴 하지. 근데 이게 뭐 제가 타보질 않았으니까. 네, 근데 일단 사륜구동이 들어갔다는 게 큰 메리트죠.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사륜구동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꽤 계시잖아요. 네, 이런 분들한테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여러 옵션들이
사람들이 다 빠져 있긴 하네요. 가변식 서스펜션 이런 것도 빠지고 뭐 운전석 메모리 시트 이거 빠지는 거는 좀 큰 거 빠지는 것 같은데. 2.5리 타이브리드 모델은 JBL 스피커도 빠져 있어. 네, 마크 레빈슨도 아니고 JBL 넣어주는 것도 약간 좀 약간 야 크라운인데 마크 레빈슨 정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JBL은 야 현대도 요즘에 JBL 안 쓰는데 또 고급 모델에만 넣어줘 JBL을. 야 그거 고급 스피커도 아닌데 그거를 무슨 고급 모델에다가만 이렇게 넣어주고 막 그러냐라는 얘기가 나오지 이게. 하여튼 요 예상 가격표 이게 어떤 분이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요거 크라운을 제대로 즐기려면은 6천만 원 중반 정도 되는 듀얼 부스트 모델 요거까지 가서 350마력의 고성능도 즐기고 JBL 사운드도 즐기고 가변식 서스펜션도 즐기고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도 이 고급 모델로 가야 있다니까. 크라운을 크라운답게 즐기려면은 요 6,500만 원짜리로 가야 되는 건데 또 이걸로 가자니 예, 성능은 좋은데 연비가 또 별로야. 예, 게다가 EV 모드는 요건 안 되나 봐요. 예, 하여튼 요 가격표 이거 공식 가격표 아닙니다. 이거 그냥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굴러 들어온 거라서 이거 아닐 수 있어요. 예, 정확한 가격표는 6월 5일에 이 신차 출시되면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토요타 크라운 실차를 제가 직접 가서 보면서 그때 좀 더 자세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일단 예, 여기까지만 보내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